나쁜 도둑을 통해서 착한 도둑의 개성과 매력과 캐릭터가 돋보이고, 나쁜 도둑과 이상한 도둑이 대립하고 충돌하면 이상한 도둑의 캐릭터가 개성이나 그다음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끔, 양쪽에 이상한 도둑과 착한 도둑이 이렇게 저울에 있으면 그냥 놔두면 이게 치우치거든요. 관객은 시청자 볼 때. 그래서 가운데에 중추돌 역할을 하는 게 나쁜 도둑입니다. 나쁜 도둑이 중간에서 중재도 하고 방향도 잡고,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상한 도둑의 캐릭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사이코 같은 착한 도둑 균형을 잡는 역할이 나쁜 도둑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이먼버거 무당벌레 씬 넘버 5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상한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왔죠. 이것도 뭐 뒤지고 냄새도 맡고 무엇인가를 찾는 듯 그런 행동 패턴, 행동 유형들을 좀 우리가 전 씬에서 보았고요. 씬 넘버 5에서 첫 장면 같은 경우가 이제 찬장에서 이제 어떤 냄새가 나서 이쪽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이제 이상한 도둑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찬장 앞으로 가죠. 냄새를 맡으면서. 이상한 도둑이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행동을 하면서 딸랑딸랑 그 방울 소리가 나죠. 이제 이상한 도둑은 목에 방울 목걸이를 메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제 연결고리로 풀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목걸이가 어떤 의미인지 유추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도둑이 찬장 앞에서 냄새를 맡죠? 냄새를 맡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울잖아요. 두 부류의 관객의 시점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이상한 도둑이 자기 집처럼 들어와가지고, 관객은 이제 자기 집인 줄 알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구나, 이상한 무당벌레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막 이상한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뭘 뒤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찬장 열기 전에 막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또라이냐 미친놈이냐 사이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이상한 도둑이 이제 자기 집이 아니고 남의 집에서 이 지랄을 떨고 있는 행동을 이제 눈치를 채거나 이제 알게 됐을 때 정말 소름 돋는 일이죠. 이상한 도둑이 이제 도둑인데 남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냥 뭐 자기 집처럼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자기 집처럼 들어갔는데 누군가 주인이 있거나 그랬으면 벌써 이상한 도둑한테 다 죽었겠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냄새 맡고 뭐 라면을 된장국에 끓여 먹고 뭐 하여튼 뭐똥 싸고 막 갑자기 찬장 앞에서 울고 이러면은, 누군가가 이 집에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숨어서, 집주인 숨어서 이 이상한 도둑을 봤을 때는 얼마나 소름이 끼칠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이상한 도둑이 이제 문을 여는데, 문을 열죠? 여기서 살짝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육개장이 나오잖아요. 육개장. 이상한 도둑한테는 이 육개장이라는 이 소품,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물건, 대상이 얼마나 상징적이냐면,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의 폭력으로 엄마와 여동생을 잃고,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 폭력 때문에 이제 집을 뛰쳐나갑니다. 집을 뛰쳐나갔다가 이제 밤늦게 몰래 남편이 이제 잠든 사이에 그때 이제 새벽에 몰래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엄마가 이제 아들 이상한 이두가고 순이를 데리고 같이 데리고 가면 되는데, 둘이 데리고 가서 키울 자신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동생 순이만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것이 조금 마음이 찡했는지 마음이 걸렸는지 가슴 찢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엄마가 편의점에 가서 이제 사발면 육개장을 사서 닭 쉬는 대로 사가지고 순이 여동생은 품에 안고 이두 아들한테는 육개장을 건네면서 손을 뿌리치면서 이제 순이만 데리고 도망가는 어렸을 때 이상한 도둑이 정확하게 이제 보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충격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이제 한이 맺히는 거죠. 어린 나이지만 얼마나 충격했겠어요. 엄마가 이제 여동생만 데리고 이제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그 폭력의 대상, 폭력의 상징인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린 시절이니까 그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아버지하고 계속 살았겠죠. 근데 거기서 갖는 폭력 그리고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버리고 갔다는 그런 어떤 그런 상처나 아픔, 트라우마 같은 것들, 충격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어느 정도 컸을 때 집을 뛰쳐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도둑한테는 이 육개장이라는 사발면이라는 것은 되게 상징적인데 이 집에 어머니 냄새를 맡아서 이 집에 들어왔어요. 남의 집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냄새를 맡다 보니까 찬장을 열었는데 육개장이 딱 있는 거예요. 이 집은 분명하게 이제 조폭, 건달 숙소입니다. 근데 이상한 도둑은 건달 숙소라는 걸 잘 몰라요. 이것저것 냄새 맡다가 이제 찬장을 열었는데 육개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엄마, 잃어버렸던, 나를 버렸던, 그리고 나를 떠났던, 그렇게 찾고 싶었던 엄마에 대한 그 유물, 엄마에 대한 향수를 극치에 끌어올리는 이런 육개장 이 사발면을 보고 이제 통곡을 하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 연기를 한 이상한 도둑이죠. 그래서 울죠. 엄마! 이렇게 그래서 품고 안고 그러면서 이 촬영을 했을 때는 도배지 그 다음 환풍기 그 다음 저 찬장에 있는 저 파란 주전자 육개장 유골함 이런 것들도 다 세팅을 한 겁니다. 솔직히 이제 연출을 했을 때 이 저 찬장이 찬장 색깔을 좀 찬장 색깔이 나무 색깔이었고 옛날 이런 찬장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저걸 뜯어내고 다시 그걸로 미술을 잡고 촬영하기가 솔직하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걸 뜯어내면 또 돈이 드니까 그리고 돈을 떠나서 시간도 너무 촉박했고 그래서 저거는 그냥 가자. 근데 좀 나중에 찍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게 이제 나무식 찬장이었으면 너무 비주얼적이거나 좀 클래식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상한 도둑의 어떤 엄마를 향한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좀 낡은 나무가 좀 더 잘 표현해 주지 않았을까. 이 이상한 도둑이 돌면서 이렇게 울죠. 울고 그러면서 이제 플래시백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과거를 얘기했죠. 어린 이둑의 역할은 이 영화의 이제 보스 무당신에 나왔었죠. 보스 역할을 맡았던 그 배우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아빠가 이제 연기자니까 아들을 위해서 연기를 많이 연습을 많이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제 윤서진이라는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어린데 이제 우는 신이잖아요. 우는 신인데 오케이 사인하고 엔진하고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는 막 해맑게 웃어요. 해맑게 웃고 즐겁고 막 이렇게 너무 아이처럼 너무 사랑스럽게 오케이 사인 들어가서 촬영 들어가면 그때 갑자기 막 눈물 감정 연기를 하면서 우는데 아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케어를 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윤서진이라는 배우를 만나서 너무 저는 영광이었고 이 배우는 점점 커서 연기파 배우로 대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이제 이상한 도둑이 육개장을 품에 안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의 향수를 품에 안고 분노를 품에 안고 그리고 억울함과 한 풀어 안고 과거 플래시백으로 하면서 과거를 좀 보여주죠. 이렇게 아버지 폭력 때문에 막 맞으니까 엄마가 집을 뛰쳐나가버렸다가 이제 어느 날 밤에 밤늦게 그 남편이 잠든 사이에 몰래 들어와서 두 명을 데리고 가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여동생만 이제 품에 안고 무당벌레 오늘 입었던 이두한테는 육개장을 건네면서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이 장면이 너무나 좀 찡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울다가 이제 플래시백
과거를 생각했다가 기억을 떠올렸다가 갑자기 그 엄마가 떠나고 나서부터 다시 이제 정신이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눈빛 자체가 우리가 우리 인간 자체가 원래 감정이입을 하면 막 울다가 이제 좀 여운이 있잖아요. 후쭉후쭉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이상한 도둑은 거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늘 품고 있는 벌레 같은 거의 벌레예요. 그래서 감정이 갑자기 딱 단절이 되면서 다시 냉정해지죠. 냉정해지고 그러면서 화면을 놓고 다시 냄새를 맡죠? 냄새를 맡고 이제 냉장고 쪽으로, 냉장고 쪽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도둑은 어렸을 때 엄마에 대해, 엄마를 찾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다니고 이 집도 엄마 냄새가 나서 이 집에 들어왔는데 육개장 냄새를 맡고 냉장고에 또 이제 어렸을 때 이상한 도둑이 엄마가 끓여준 된장국이 있대요. 된장국이 있었는데 그 된장국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된장 냄새를 본능적으로 맡는 겁니다. 우리가 냉장고 닫아놓으면 솔직히 그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상한 도둑은 그 캐릭터는 그렇게 정립을 한 겁니다. 이상한 도둑이 이제 냉장고 문을 열고,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동네를 이제 조깅하는 척 하면서 이제 어떤 집을 털려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척 하면 쉐이크 하면서 이 집이 돈이 있겠나 저 집이 타면서 이제 호신탐탐 노리는 도둑이에요. 그러면서 이상한 도둑이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엄마를 찾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나 어떤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그 집에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찾을 때, 엄마를 찾을 때,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닥칠 나쁜 도둑이 그 이 집으로 들어올 건데, 그 집을 이제 좀 긴장감 있게, 원래 실제 영화, 유튜브용이 아닌 실제 영화에서는 긴장감 있는 음악이 좀 들어가고 효과가 좀 들어갑니다. 유튜브용은 이렇게 그냥 한 것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상한 나쁜 도둑이 그러면서 이렇게 좀 타이트. 이제 이 장면은 부감에서 찍었는데, 위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건달들, 조폭들이 있던 그 집 있죠? 그 집 위에서 이제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솔직하게 이제 이 엔지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막 운동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그림 자체가 조금 좀 우스꽝스럽기보다도, 억지로 웃음을 자아내려고 그 장면을 따려고 엔진을 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좀 도둑 같지 않지만 그렇지만 좀 엉성하지만 그렇지만 좀 그래도 조깅하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품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솔직히 막 뛰면서 막 하고 하다가 또 엔진하고 또 찍고 하다가 뭐 이게 행동이 좀 큰 이런 사람 좀 지칠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좀 호흡도 많이 차고 그랬었는데 이때 생각하면 좀 웃음이 납니다. 나도 나쁜 도둑의 캐릭터.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한 코디는 제가 이제 그 시나리오 썼을 때 다 잡았던 겁니다. 이소룡 같은 복장에 좀 찾고 싶었고요. 이 샤먼 보고 무당벌레라는 작품 속에 이상한 도둑, 착한 도둑, 나쁜 도둑이 나오는데, 이상한 도둑은 벌레 같은 사람의 행동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벌레 같고 기분 나쁘고 공포감이 좀 엄습해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인간의 행동 양식을 갖고 있지 않고. 또 착한 도둑 같은 경우는 아주 사이코 기질이 아주 극치에 오르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고 뭐 물건을 훔쳐야 되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막 쾌락과 스릴을 즐기는. 그래서 이 이상한 도둑과 착한 도둑 이 두 명의 캐릭터가 너무나 강한 캐릭터고, 이 캐릭터에 대한 내면적 갈등과 외면적 갈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운데에 나쁜 도둑이란 정상적인 캐릭터, 나쁜 도둑이란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나쁜 도둑과 이상한 도둑, 나쁜 도둑과 착한 도둑이 대면 할 때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충돌할 때마다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날 수 있게끔, 나쁜 도둑을 통해서 착한 도둑의 개성과 매력과 캐릭터가 돋보이고, 나쁜 도둑과 이상한 도둑이 대립하고 충돌하면 이상한 도둑의 캐릭터가 개성이나 그 다음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끔, 양쪽에 이상한 도둑과 착한 도둑이 이렇게 저울에 있으면 그냥 놔두면 이게 치우치거든요. 관객은 시청자 볼 때. 그래서 가운데에 중추돌 역할을 하는 게 나쁜 도둑입니다. 나쁜 도둑이 중간에서 중재도 하고 방향도 잡고,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상한 도둑의 캐릭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사이코 같은 착한 도둑 균형을 잡는 역할이 나쁜 도둑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처음에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들은 캐릭터 중심의 시나리오를 쓰기가 좀 힘들 겁니다. 샤이만 보고 무당벌레라는 작품은 이상한 도둑은 이 영화 속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엄마를 찾으면 그것이 플롯이에요. 플롯 중심의 시나리오고. 근데 시나리오 이제 캐릭터 중심은 이상한 도둑은 이 집에 들어가서 엄마를 찾는데, 거기에 엄마를 잃게 했다는 아버지에 대한 폭력,
그 한 맺힌 그것을 이제 풀어내는, 그 갈등을 풀어내고 헤쳐내서 해소시키는, 그것이 이제 캐릭터 중심의 이상한 도둑의 캐릭터 중심의 플롯이고, 결국에는 이제 이상한 도둑을 중심으로 이상한 도둑의 내면적 갈등을 끄집어내고 반영하고, 그리고 이상한 도둑의 양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조연과 단역들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주인공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니까요. 씬 넘버 6에 나올 나둑, 나쁜 도둑의 등장을 암시하면서 유튜브용 샤먼버거 무당벌레의 씬 넘버 5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는 또 씬 넘버 6 제작기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